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어린이 청소년 그림 그리기 대회 매년 하는 거지만 할 때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제가 소장하고 싶을 정도로 그림을 잘 그렸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이러한 어린이 청소년 그림 그리기 대회를 조금 더 예를 들어서 대통령상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문체부 장관상, 서울시장상 이 정도는 늘려야 되지 않겠나? 우리 저기 관계자들께서 좀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코로나도 이제 조금 어느 정도 됐고 그래서 저희들이 법회를 이제 본격적으로 재개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더 많은 분들이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좀 여러분들만 오시는 것이 아니라 다음 주에는 내가 한 사람을 더 데리고 와야 된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법회에 참석해서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법회를 많이 오셔도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많이 좀 참석할 수 있도록 독려도 좀 하시고 또 주변 사람들 같이 우리 봉헌사가 가족과 함께 하는 봉헌사예요. 그래서 가족과 한 분을 이렇게 같이 모시고 오면은 더욱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요즘 봉헌사에서 새롭게 시도하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3기 사공선. 들었죠? 3기가 조금 다르다.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전에 3기는 찬송가 풍이었어요. 서양 음악이었어요. 그래서 다들 찬송가를 서양 음악으로 한다 그래가지고 좀 빈정을 사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걸 순수한 우리 곡으로 했습니다. 내가 들을 때마다 이거 얼마 전부터 시도를 했는데 들을 때마다 너무 좋아. 3기 사홍성을 순수 우리 곡으로, 우리 곡조로 그렇게 해서 했는데 지금 이제 현재 우리가 그거를 습관화되기 위해서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식으로 종단에 등록을 해서 종단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연습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종단 승인을 해서 전국적으로 이 음악으로, 이 곡으로 3기 사공성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널리 피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곡은 박봉원 원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여서 쓴 것입니다. 앞으로 충분히 할수 있는 그런 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도 잘 외워두고 그런 곡을 마음속에 해야 지금까지는 서양의 음악 쪽으로 그런 풍으로서 삼기를 했는데 지금은 그걸 이제 바꿔서 우리 음악, 우리 소리로 하는 삼기를 습관을 들여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도 이제 심신명을 이렇게 이제 중반을 넘어서고 이렇게 쭉 후반으로 가고 있는데 오늘도 심신명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욕치일승인데 무로욕질하라. 일승에 나가고 할진대 욕진을 싫어하지 말라. 일승에 나가고자 한다. 일승 깨달음의 길로 나가고자 할진대는 육진을 싫어하지 말라. 육진 경계. 쉽게 해서 우리 세상에 보이는 모든 것들 그리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이런 것들을 싫어할 필요가 없다. 좋아하지도 않겠지만은 싫어하지도 말라. 보통 우리는 탐착하지 마라. 육진 경계에 끄달리지 말라. 다 그렇지만은 그것마저도 놔버리라는 소리예요. 그것마저도 다 하지 말라고 하는 그말그말 자체가 그 안에는
끄달리는 소리가 있다. 끄달리는. 그 육진기계 끄달리는 소리가 있는 것이다. 그것마저도 놔버려야 된다. 그래서 육진 불호하면 환동정각이라. 육진을 싫어하지 아니하면 또한 정과가 같음이라. 싫어하지 않는다는 것은 육진을 좋아한다는 것, 그것은 거기에 끄달리는 것이고, 싫어한다는 것, 그것도 또한 끄달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서 육진을 싫어하지 아니한다라고 이렇게 한다라고 막 정각을 이룬다라고 것은 끄달리는. 좋아하는 것도 끄달리고, 이곳에 치우치는 것, 저곳에 치우는 것도 다 끄달리는 것이다. 지자 무의원은 무인 자박 이르다. 지혜로운 사람은 조작 여건을 어리석은 사람은 스스로 묶기도다. 지혜로운 사람은 조작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에 끄달리거나 저것에 끄달리는 것, 좋은 것에 끄달리거나 나쁜 것에 끄달린다라고 하는 것, 이거 조작이 없다.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은 이 부처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금강경의 부처님 말씀 내 말을 뗏목과 같이 하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 말씀에도 끄달리면 안 된다. 결국에는 우리가 부처님 말씀을 잘 듣고 가겠지만은 그 부처님 말씀대로 어느 정도 가가지고 거기에 또 끄달려. 그래서 스님들이 가장 고개 넘기 힘든 것이 바로 법상이에요. 법상. 거기까지 끄달리는 거예요. 부처님 말씀대로 잘 갔다가 마지막에 부처님 말씀에서까지 놔버려야 되는데 그걸 못 놓으면 거기에서 다 끄달리는 거예요. 그게 이거 마찬가지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조작이 없어요. 그런 끄달림이 없다. 마음속에 좋다, 나쁘다, 이거다, 저거다라고 조작이 없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런 걸 조작으로 인해서 거기서 끄달린다. 본무 이법위원을 망자 애착하여 법에는 이법이 없건을 망령되이 스스로 애착해서 이법이 없다. 즉 이거다 저거다 할 법이 없다. 이거다 저거다 할 법이 없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에 끄달려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좋다 나쁘다 이거다 저거다 네 편 내 편. 그래서 중생의 가장 큰 병폐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만 사라지면 바로 부처다라고 할 정도로. 장심 용심하니 기비 대착가. 마음을 가져 마음을 쓰니 어찌 크게 그르친 것이 아닌가. 마음속에서 마음을 쓰는 거야. 마음속에서 마음을 쓰는 거야. 우리가 마음속에서 마음을 쓰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렇지만은 그것을 마음을 수고롭게 이쪽에 쓰고 저쪽에 쓰고 이쪽 편 저쪽 편 그렇게 마음을 크게 그릇되게 쓰지 말아라. 마음은 그냥 둬라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을 여기에 쓰고 저기에 쓰고 이렇게 끄달리게 되면은 그거에 크게 그르치는 것이 아닌가. 기비 대착가라. 크게 그르친다. 그래서 마음은 마음을 가져 마음을 쓰다. 어떤 쪽으로? 한쪽으로 집착해서 쓰지 말라. 그냥 두는 거예요. 내 마음은 그냥 가볍게 놔두면은 그냥 두면은 바로 부처가 되는 것이다. 마음을 써서 항상 마음을 이곳에 저곳에 항상 쓴다. 그 다음에 이제 미생 정난하며 오무오혼이 미혹하면 고유하고 어지러움이 생기며 깨달음에는 호와 오가 없나니. 미혹하면 고유하고 어지러움이 생긴다. 미혹하다. 미혹하다는 것은 내가 우리 중생과 같이 어디에 끄달린 거야. 어디에 끄달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미혹함. 그렇게 되면은 고요하고 어지러움이 생겨요. 고요한 것. 여러분들 가끔 보면 고요할 때 가만히 있을 때 고요할 때 있죠. 그리고 또 어떤 때는 또 어지러움이 이것저것 반복해서 생긴다 이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이치를 모르면은 고요함과 어지러움이 반복해서 생기는 것이다. 고요하다. 그리고 어지럽다, 시끄럽다. 우리 마음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떤 때는 고요할 때도가 있지만 어떤 때는 어지러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고요함조차도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니다. 그래서 고요하고 어지러움이 생기면은 생기는 것이 깨달음에는 좋은 거와 나쁜 것이 없는 것이다. 오호가 없는 것이다. 호와 오가 없나니. 그래서 고요한 가운데서 끊임없이 작용하는 것이 마음이에요. 우리가 고요한 곳에서 가만히 있다가도 불쑥 어떤 것이 생겨나는 거예요. 어떤 것이 생겨나는 거예요. 끊임없이 작용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공적한 마음이라고 하는데 그 공적한 마음에서 또한 어지러운 마음이 시끄러운 마음이 생기라는 것이다. 그래서 오무호라 그랬어요. 마음의 이치에 알면은 마음의 이치를 진정으로 잘 알고 깨닫게 되면은 좋은 거와 나쁜 것이 없는 것이다. 고요한 것을 좋아하고 시끄러운 것을 어지러운 것을 싫어하는 것은 깨달음에는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깨달음하고 거리가 멀어지는 것이다. 왜냐하면은 이미 시끄럽다 고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문제 삼지가 않는 것이다. 진정 깨닫고 진정 바른 길로 간다면은 고요한가다든가 아니면 시끄럽다든가 이러한 것 자체가 생각하지도 않고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싫어하고 좋아하고 이러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요하다 시끄럽다 그것을 나누어서 좋다 나쁘다 할 것이 없다. 좋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삶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존재의 본래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이치를 아는 것이다. 이치를 아는 것이다. 이치를 알고 그 이치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다. 그것뿐이다. 거기서 고요하고 또 시끄럽고 그럴 것도 없는 것이다. 일체 이변의 망요짐작이로다. 일체 이변의 진실로 짐작함을 말미암이로다. 이변, 치우친 생각이에요. 아까 조금 전에 앞에 고요하다, 시끄럽다. 고요한 것도 고요함에 치우친 거. 시끄럽다는 것은 시끄러운 것을 치우친 거. 그게 이변이에요. 선이다, 악이다, 착함이다, 악함이다. 이것들을 다 한쪽에 치우친 것이다. 그게 이변입니다. 이변. 그래서 우리의 모든 만물의 일체가 다 그렇게 상대적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렇게 상대적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런데 그 상대적으로 있는 구성되어 있을 때를 그냥 구성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바라볼 뿐이지 그것에 이것에 좋다 나쁘다 구분할 때 그때 비로소 이변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다 저거다라고는 이 두 가지 양쪽이 생겨요. 그러면 결국 시시비비가 하는 거야. 자기 나름대로 주관, 자기 어떤 소견 이것을 설정해 놓고 거기에 집착하기 때문에 시시비비가 나오는 거야. 요즘 항상 언론을 보면은 항상 시시비비야. 이쪽 편 저쪽 편 나눠져 가지고 이쪽 편 자기가 옳다고 저쪽 편 자기가 옳다고 서로가 그러니까 자기 주관에 딱 설정해 놓고 나 쪽 사람은 좋은 사람이고 너 쪽 사람은 나쁜 사람 이렇게 해서 서로가 서로 그러니까 시시비비가 끊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의 이견이래 이견. 서로의 다른 생각이다. 그래서 진실로 진작함을 마미합니다. 진작함을 마미한다 하는 것은 우리가 작은 견해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나의 소신, 나의 생각 이런 것들이 의심하고 의심해서 옳고 그런가 그래서 가만히 스스로 생각해서 조작하는 거예요. 만들고 또 이것이 내 속 안에 막 딱 맞으면은 내 편, 틀리면은 네 편 해서 구분이 지는 것이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일체는 다 상대적으로 구성되어 있지만은 그 상대적인 것을 우리가 마음에 만들고 조작하고 그래서 이변이 생긴다. 그런 이변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은 왜 그러느냐? 바로 마음에 짐작함을 말미암이다. 짐작함을 말미암다. 마음속에 딱
네 거, 내 거, 아니면 내 편, 네 편, 또 나의 어떤 작은 소견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몽환 공화를 하로 파착가, 꿈이 환요 헛것인 것을 어찌 수고로 잡으려 하는가. 우리가 소중하고 생각하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내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 결국은 다 헛것이다. 꿈이 환이다라고 하는 것이. 아무리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생명이라고 하는 것도 다 헛것인데, 그렇지 않고 여러 가지 나의 의견 또 너의 의견 이런 살아가면서 하면서 자꾸 많은 생각들, 내 생각도 옳을 수도 있고 너 생각도 옳을 수도 있다라고 하면 되는데, 내 생각은 무조건 옳고 네 생각은 무조건 틀리다라고, 이런 것 때문에 집착해가지고 싫어하는 거야. 내 생각에 옳지 않은 사람을 싫어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 생명도 굉장히 귀중하지만 이 생명도 결국은 다 헛것이다. 다 꿈이오 황이다. 이거 그런데도 다 언젠가는 다 헛것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꽉 잡고 놓지 않는 것이다. 죽을 때까지. 우리가 그런 거예요.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것, 이것을 꽉 잡는 것이다. 파착. 파착. 꽉 잡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목숨을 갖다 자기의 그 어떤 가치관에 던져버리고 이런 사람도 있고, 평생에 어떤 멍에가 돼서 그것이 다 자기의 어떤 것처럼 다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에 다 집착해서 그걸로 인해서 목숨을 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을 위해서. 그래서 그러한 어떤 가치관, 자기의 지극, 관습, 이런 기준으로 우리는 설정해 놓은 거다. 자기의 가치관을 설정해 놓고 그것에 탁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이다.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런 걸 탁 털어버리고 또 놓아버리고 잡고 늘어질 필요가 없는 것이다. 우리의 가치관이라는 것은, 작은 소견이라는 것은 큰 우주관으로 또 앞으로의 미래관으로 봤을 때는 다 험한 거예요. 그런 가치관들이. 그런 가치관에 다 자기가 너무 하지 말고 그런 가치관을 다 놓아버리다. 득실 시비를 일시 망각하라. 이득과 손실을 옳고 그른 것을 일시에 놔버리라. 일시에 놔버리라. 여러분, 옳고 그름, 이것과 저것,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일시에 놔버려야 된다. 안 그러면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한테 힘든 것이 아니라 내가 힘들다. 내가 진실로 도의 삶, 부처님의 길로 들어가는 삶, 불자로서의 삶, 이것은 그러한 것들을 다 놔버리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하는 거, 공부하고 수행하는 거 다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놔버리려고 살아가는 거예요. 놔버리려고 우리가 공부하고 수행하고 기도하는 것이다. 그런 것들은 다 우리한테 일상생활 속에서 다 일어나는 일이지만은 다 이해 득실을 다 있잖아요. 그런 것에 끄달리게 되면은, 그런 것에 휘둘리게 되면은 우리 삶이 또한 힘들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아무 무상한 것이고 허망한 것이기 때문에 끄달리지 말고 그냥 다 놔버려야 된다. 우리가 절대적인 것이라고 하더라도 목을 매서 거기에 끄달려서 안 된다. 어느 것에 여러분들의 가치관, 내 생각, 이 생각은 이러한 가치관은 다 허망한 것이다. 앞으로 세월이 10년, 20년, 30년, 또 100년 세월이 지나가면은 또 내가 이 세상에 사라지고 없어가는 그런 가치관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런 가치관이 아무 필요 없는 것이다. 그리고 우주적으로 볼 때 이 지구를, 우주를 놓고 왔을 때 이 지구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먼지와도 같은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요. 그러한 이 우주를 볼 때 그런 내 그
작은 가치관에서 목숨 걸 필요가 없다. 부처님은 우주라고는 하나를 손바닥에 놓고 바라보는 그런 큰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게 바로 부처님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안약 불수하면은 제몽 자재며 눈이 만약 잠들지 않냐면 모든 꿈이 저절로 재해지며. 꿈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때문에 꿈을 꾸잖아요. 그래서 이 말은 뭐냐. 자지 않으면 꿈을 꿀 필요가 없는 것이다. 자지 않으면. 자지 않으면 꿈을 꿀 것이다. 꿈꾸는 일은 자는 거기 때문에 꿈을 꾸는 것이다. 만약 잠을 자지 않으면은 꿈이 저절로 없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은 다르다고 여기지 아니하면 만법이 이리하다. 만법이 모든 마음이 다르지 아니하다 하고 너와 내 이것과 저것이 다 이리하다.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하게 되면은 다 이 만법 이리로 생각하게 되면은 좋다, 나쁘다, 이거다, 저거다라고 할 것이 없어지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다르지 않습니다.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다만이 두 개 되면 다를 것이 하나도 없어요. 똑같습니다. 다 공으로 들어간다. 이 세상 만물은 다 공으로 들어갔다. 그 공에서 다시 새로운 어떤 것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 세상은 다 그렇게 돌아가기 마련이에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곳에 집착하고 저곳에 집착하고 분별하고 이러면 안 된다. 그래서 그러한 우리들의 작은 소견 없다, 좋다, 나쁘다, 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것들 선이다, 악이다 이런 것들은 자기 기준에 판단해서 정의를 내리고 또 그 자기 판단에서 그것을 옳다 하는 쫓아가는 그런 걸 하지 말라 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만물은 다 하나로 일회로 보러요. 하나로 그렇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수행이라고 하는 것도 다른 거 있어요. 우리가 기도를 아무리 성질을 많이 한다 하더라도 이런 기본적인 생각이 이 만물이 다 이리하다라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바탕이 있지 않고는 아무리 해도 소용없어요. 내가 아무리 밥을 쌀로 짓는 것 같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든 만법은 다 이리하다라고 다 하나고 또 다 어느 것 하나 나하고 거슬리는 것이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봄으로써 중도적 안목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모든 만물을 이리하게 보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것이 기본 바탕이 되고 기도하고 정진하면은 바로 깨달음으로 갈 길로 갈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런 기본 바탕이 되지 않고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참선하고 아무리 정진해도 효과가 없는 것이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